안녕하세요. 저는 캐릭 버틀러 2세입니다. 저는 페이스 크리스천 센터의 목사이고 너너 모르 메모탈스의 저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짐바브웨이 블라와요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저에게 와닿고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짐바브웨이에 사역하러 가는 것은 전국적인 집회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여있고 목회자들을 섬길 기회가 생기며 목회자 사모님들과 목회자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예배를 하는데 저는 보통 금요일부터 금요일 밤, 토요일 아침, 토요일 오후, 토요일 밤에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과 일요일 오후에 끝이 납니다. 이러한 각 예배는 1시간, 1시간 반, 간혹 2시간 정도 사역을 진행합니다. 매번 그런데 주일에는 그 예배가 5시간을 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유나 다른 어떤 것에 관한 많은 경우에도 우리는 기도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빠르게 기도하더라도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비록 당신이 다소 빨리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저의 기도는 대개 매우 빠르거나 매우 짧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시점에서 사역을 했으며 1시간 반, 2시간 정도 말씀을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어린 소년을 데려왔고 어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그 아이는 벌레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불태워주세요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모인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후에 모임을 통해 사도이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었습니다. 그가 어떤 것에 관해 저에게 설명하는 중 저는 물었습니다. 그 젊은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가 저에게 공유한 내용이 제 영혼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 아가씨는 벌레가 있었지만 예배가 끝난 후 화장실에 가보니 더 이상 벌레가 없었고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실제로 짐바브웨 출신이 아닌 남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의사에게 그녀를 데려갔고 의사는 벌레의 근원을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결국 의사는 이에 대한 의학적 진단은 없으며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문화적인 것은 그들이 주술사가 그녀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짐바브웨에 살고 있던 그녀의 할머니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모임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아프리카에 있는 딸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녀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 태워버리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귀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 사단이 행한 일에서 그녀를 구원해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저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불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서면 당신 안에 있는 것과 당신 위에 있는 것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간 횃불인 마블 코믹스의 만화 캐릭터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만화에서 그를 볼 때 그는 허리 위에서도 불이고 아래에서도 불입니다. 그는 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기름 부음을 매우 강하게 느낄 때 그것은 내 손에 불이 붙은 것 같고 내 존재에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되고 치유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불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저만이 아니라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불러일으키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한 번역에서는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점화하라고 합니다. 안쪽에 있는 불씨를 저어주세요. 불이 있지만 잘 저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성령과 불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사람이 될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쉽게 멸망당할 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불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미래에 당신이 나가서 무엇을 하게 하실 것인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부를 섬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력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은 오래된 불꽃도 아닐 것이고 그들이 이전에 본 것과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본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모든 화면, 모든 장치를 통해 지금 당장 그들의 삶에 흘러들어 그 불씨가 불길로 커져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방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불씨를 불길로 키우고 필요에 따라 어디를 가든지 방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풀어주면 사람들은 치유되고 구출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왕국은 매번 영토를 잃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기도드립니다. 아멘.